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륙 대부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낮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으며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양 환경 관측용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올해 안에 발사됩니다. 세계 최초로 환경 센서가 탑재돼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말기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며 서울에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을 초미세먼지가 뒤덮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 곳곳에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한방 눈이 쏟아졌습니다. 10cm 안팎의 많은 눈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와 눈은 오후부터 불어닥친 찬바람에 깨끗하게 해소됐습니다. 대신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며 오랜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강력한 한기가 남아한 것이 원인입니다. 내륙 곳곳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지난 1월 16일 이후 23일 만에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월 하순까지는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겨울 동안에도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내내 초봄처럼 포근했던 탓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도축장 개장으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이 전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히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현장을 천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329번 지방도에 설치한 지역 거점 소독 현장입니다. 축산 농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 모두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소독을 마쳤다는 확인 필증이 있어야만 축산 농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점 초소를 통해서 모든 축산 차량을 소독을 실시해서 축산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 축산 농가에는 방제 차량들이 농로를 따라 돌며 연신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개별 축산 농가 입구에는 모든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간이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축사 내에는 5m 높이에 설치된 분무기를 통해 몇 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농장 출입구에는 생석회를 살포하고요. 그리고 농장 주변에는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축사 내부에는 안개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이날 일제 소독에는 군 제독 차량과 드론을 비롯한 방역 장비 1,3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도 충북 음성에 설치된 거점 소독 지역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환경부는 4대 각에서 일부 보를 개방한 결과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 한강에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보를 열었을 때 물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유속이 빨라지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고 수변 생태 서식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수계 전체 수문을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 개수가 각각 최대 8배, 9.8배 상승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식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돼 백노류는 개방 전월과 비교해 한강에서 11.7배, 영산강 2배, 금강 1.5배, 낙동강 1.42배 등 모두 증가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과 고온으로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낙동강은 개방폭과 기간을 확대해 실측 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정지궤도 위성이 올해 안에 발사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올해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B호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해양 환경 관측 기능이 주요 임무로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규명할 수 있는 위성입니다. 한반도 일대 5천 제곱킬로미터 지역의 대기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몽고나 중국이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그 오염물질들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환경 센서를 탑재한 이 위성은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오존층 등 환경오염물질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변화와 적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는 4배, 관측 횟수도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천리안 2B호는 다음 달 말까지 조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우주환경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지금 조립 시험을 다 완료를 하고 7월 달쯤이면 발사체 업체하고 발사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B호는 올해 안에 발사돼 3만 6천 킬로미터 우주 상공에서 하루 8차례씩 한반도 주변을 돌며 적조 등 국가 재난 감시 활동과 대기 환경 오염원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수마트라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3마리를 낳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타룽가 동물원은 카르티카란 이름의 수마트라 어미 호랑이가 성공적으로 새끼 3마리를 낳았다고 공식 발표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마트라 호랑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350마리만 생존해 있는 희귀종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호랑이들은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동물원 측은 말했습니다. 암은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림프절에 먼저 전이된 뒤 이를 통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밝혔습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 림프절에 있는 암을 억제한다면 전이를 막아 생존율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인 림프절. 대다수 암세포는 이 림프절을 거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데 이 때문에 림프절은 암 전이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암이 림프절에 전이돼 살아가는지 그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의 생존 비밀을 밝혔습니다.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지방의 일종인 지방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결과는 림프절 도달한 다음에 변화시켜가지고 포도당에서 지방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대사를 변화시켜서 적응해서 자란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고요. 쥐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흑색종과 유방암에 걸린 쥐의 암세포에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물을 주입하자 전이가 크게 억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암세포에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유전자를 무력화시키자 역시나 전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산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자 암세포가 이동을 멈춘 셈입니다. 대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또는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에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킨다면 말기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남모를 고통, 바로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입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의 경우 주사에 대한 공포로 더 큰 고통을 받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피부에 맞는 대신 알약처럼 먹을 수 있는 인슐린 주사제를 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뜻 보면 작은 콩알처럼 생긴 이 알약이 바로 인슐린 주사제입니다. 실제 완두콩 크기의 이 알약에는 작은 주삿바늘이 들어있는데요. 그 끝에 인슐린이 있습니다. 환자가 알약이 들어있는 캡슐을 먹으면 위까지 내려간 캡슐이 위산에 녹으면서 주사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알약이 위벽에 달라붙어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먹은 지 1분이면 캡슐 속 주사제가 위벽에 자리를 잡고 1시간이면 모든 인슐린이 몸으로 주입되는데요. 약이 전달되고 나면 주사제는 대부분 몸 안에서 녹아 없어지고 남은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연구팀은 캡슐에서 나온 알약이 위벽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거북의 등껍질 모양을 본떴습니다. 뒤집혀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북이처럼 주사제가 위안을 떠돌다가도 항상 주사바늘을 주입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이번에 개발된 인슐린 캡슐은 돼지 실험에서도 부작용 없이 일반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냈는데요. 상용화가 된다면 주사로 인한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당국은 인체에는 별다른 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 건강과 직결된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신싱의학이 생산한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입니다.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면역글로불린은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혈액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위생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즉각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시키고 제약회사에 전문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문제의 제품은 모두 1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동원해 이 주사제를 사용했더라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大部分的血浆里面它可能是有活的艾滋病病毒，但是经过第三步灭活以后，基本应该是可以保证里面不含活微生物体，即便是用到人身上，那也不会有问题。 네티즌들은 그러나 감염 가능성이 작다는 당국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찬입니다. 신체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개미 인간. 바로 지난해 개봉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의 주인공인데요. 주인공들이 신체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양자 역학 덕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 시간에는 앤트맨과 와스프 속에 숨어있는 양자 역학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